이거야말로 1위 후보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. 이번 특종은 대만 여행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주목하시기 바랍니다. 식도락 여행의 천국, 대만 여행 가면 딤섬, 지파이, 망고빙수 등등 꼭 맛봐야 하는 버킷리스트들이 있죠. 이번엔 스테이크를 꼭 추가하시기 바랍니다. 스테이크는 가성비하기 힘든데. 아, 왜냐하면 소고기 스테이크라는 게 가성비랑은 거리가 먼 음식 아니겠습니까? 고급 음식이에요. 그러니까. 아무리 저기 등급이 낮은 소고기를 써도. 싼 고기도 스테이크를 못해. 좋습니다.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. 스테이크 하면 저렴해봤자 3만 원, 4만 원대가 기본일 정도로 고급 음식의 대명사다 보니 좀처럼 믿기지 않으실 텐데요.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대만 단수이역에 딱화비 스테이크에 가시면요. 단돈 만 원대 고급스러운 스테이크 썰기 가능합니다. 자, 메뉴판 보시면요. 가장 기본인 쇠고기 스테이크가 250 대만 달러, 한화 약 1,500원부터 시작해 각종 스테이크를 대부분 320에서 370 대만 달러, 즉 만 원대로 즐길 수 있으니 이거야말로 가성비 컷, 진정한 만 원대 행복입니다. 아니, 스테이크가 일단 2만 원 넘는 게 없는 거란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뜨끈뜨끈한 철판에 아주 두툼한 스테이크가 갓 구워져서 나오는데요. 위로는 반숙 달걀 프라이, 아래로는 파스타가 듬뿍 깔리니 한층 더 든든한 데다가요. 오호. 스테이크와 딱 어울리는 소스도 기본 소스와 살짝 매콤한 소스, 취향에 맞게 픽할 수 있습니다. 우아하게 스테이크 쓱쓱 썰어서 드시다 보면 가격도 저렴한데 고기향도 푸짐, 육즙이 싹 우러나오는 게 너무 맛있어요. 솔직히 너무 저렴해서 육질이 좀 나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굽기도 딱 적당하고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요. 만 원대라는 게 믿기지 않는 천상의 맛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. 아니 근데 딱 봐도 맛있어 보인다. 맛없지. 좀 맛있어 보이네. 에이. 만 원대로 즐기는 최고급의 행복. 대만 여행 가시면 스테이크 한번 실컷 썰고 오세요.